여보세요? 아, 야, 씨. 요즘에 몸 장난 아니야. 물 올랐잖아. 좀만 기다려라. 저 이거 제가 아니, 좀 사용해 드릴까요?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야, 올여름 기대된다. 조금만 기다려. 아, 응? 씨, 문어야. 뭐야. 아, 정말 씨. 안녕하세요. 기다리 형입니다. 오늘은 가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까지 수축감을 쭉 느끼실 수 있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서 내 몸 안쪽으로 중량을 가지고 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중량 같은 경우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하실 수 있는 중량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케이블의 높이는 본인이 옆으로 뻗으셨을 때 어깨 높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항상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중량을 내 몸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여기서 손을 안쪽으로 모으신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두와 요 가슴, 요 각도를 좁혀주신다는 생각으로 만다는 생각이 아니고 쭉 뻗어주시면서 요 각도를 좁혀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몇 회 보여드릴게요. 호흡은 후, 후, 후.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. 손을 안쪽으로 모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다 모으시고 나서도 보시면 아직까지 수축이 덜 된 게 보이시죠? 끝까지 뻗어주셔야 되는데 안쪽으로 손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바깥쪽의 수축도 지금 덜 됐을 뿐더러 가슴도 동시에 말리기 때문에 안쪽의 수축감도 지금 느끼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항상 확장시켜주시고 앞으로 후 뻗어주시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최대 수축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벤치프레스나 프레스 동작으로 가슴 안쪽이 자극이 안 오신다는 분들 계신데 이 동작을 해보시면은 아마 최대 수축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운동 고! Okay, let's go!